코로나19로 식품 시장에서 비대면 소비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올해 상반기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2일 통계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온라인 식품 시장 거래액은 27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5.4% 늘어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음식료품 거래액이 12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3.8% 늘었고, 농축수산물은 36.1%, 음식서비스는 63.4% 각각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91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온라인 식품 시장 증가율은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거래액이 이미 27조 8천억 원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올 한 해 전체 거래액은 5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